길벗학원에서 수학 강사 김시우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1 과정까지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중학교 3학년 내신 대비 특강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웃지 마시고, 영광인데.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문제를 쭉 고르면서 가급적이면은 학교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 중에 이 정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니들이 좀 고민해봐야 될 만하겠다라는 문제를 좀 많이 실을 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출 문제 위주로 문제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해서 이제 첫 번째 부분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아마 3학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처음 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2학년 때 이미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시험지를 딱 받고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른 경향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에 100점을 맞기 위해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받는 순간 내 예상과 다르게 내가 못 보던 문제가 사실 나올 수도 있는 게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 아는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딱 봤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앞장에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게 뒷장에 나와 있는 경우랑 앞장에 나와 있는 경우랑 문제가 똑같은데 그 순서만 바꿨더니 평균이 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앞장에서 있는 그 문제를 못 풀었는데 계속 잡고 있다가 시간을 날리고 안타깝게도 그 문제 틀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쉬운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같이 망하는 그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참에 그런 경험도 있으신 분도 있겠죠. 앞에서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면 물론 그거 넘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나랑 옆에서 같이 시험 치고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못 풀 거예요, 그거. 오케이?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빠르게 뒤에 있는 문제까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최대한 시간 안배를 잘 하시는 게 시험을 치기 위한 최고의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은 제곱근부터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텐데 보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3의 제곱근. 혹시 성진이 네? 3의 제곱근이 얼마야?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를 제곱을 했더니 3이 되는 애가 있어. 제곱했더니 3 되는 애가 있어서 얘를 표시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기호로 만든 게 루트지. 그리고 루트 3을 제곱을 해도 3이 되지만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을 해도 3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게 A의 제곱근입니다. 만약에 0의 제곱근이 나와. 그러면 제곱을 해가지고 0 되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0밖에 없으니까. 이때 제곱근 얘는 0 하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을 물어봤어.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제곱을 해가지고 음수가 나오는 숫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곱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게 될 거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을 예시로 들었는데 양수를 제곱했을 때 나오는 거, 제곱해서 양수가 나오는 거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있기 때문에 양수의 제곱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보시다시피 절대값 하게 되면 크기는 어떻게 되겠다? 받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고 음수의 제곱근은 어떻다? 없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교를 해볼게. 얘하고 비교를 해서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제곱근 3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건 누구한테 물어? 봄누리. 제곱근 3은 얼마야? 얘는 그냥 루트 3이야. 그지? 3의 제곱근 같은 경우라면 제곱해서 3 되는 걸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지만 얘 제곱근, 얘가 루트지. 그지? 그래서 제곱근 3이라는 건 루트 3을 얘기한다라는 거. 요런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낚이는 일이 좀 없어지셨으면 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개념 확인 문제부터 빠르게 한번 볼게요. 1번, 의미 아닌 수의 제곱근은 반드시 두 개가 있고 의미 아닌 수에는 마이너스도 있거든. 그러니까 0도 있거든. 그래서 0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 1번은 틀렸고 2번, 무리수와 유리수의 합. 자, 무리수라는 거 예를 들어서 루트 2 한번 잡아볼게요. 루트 2하고 유리수 중에 2가 있어. 이걸 더했어. 이거 더 이상 계산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됐으면 뭐라고 썼겠지.
얘가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데 얘는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 무리수. 무리수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 그렇지. 무리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보시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거 세 글자로 그냥 무리수라고 바꾸셔도 똑같을 테니까 2번은 맞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아, 좀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왔는데 얘는 얘랑 똑같이 얘랑 무슨 얘기냐면 A가 만약에 양수이면 그냥 나와 A로. 근데 A가 음수이면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서 나와야 돼. 왜냐면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한 결과물이 A가 그대로 나올 텐데 얘가 만약에 A가 음수야. A가 음수가 돼버리면 이거 없었다고 생각해봐. 얘 자체가 그냥 나오면 음수거든. 근데 이 결과물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A제곱이라는 거는 그냥 A가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 3번 같은 경우에 부호를 보시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A,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니까 3번 틀렸다. 4번 A가 0보다 클 때 루트 A는 무리수다. 자, 루트 4 얼마냐 이거? 2. 2는 유리수다 무리수다? 자, 4번 틀렸습니다. 5번 보시면 유리수와 무리수 합쳐가지고 우리 한꺼번에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실수. 실수는 수직선에서 1대1로 대응될까 안될까?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지? 5번도 맞는 표현이고 6번 한번 볼게. 6의 제곱에 그럼 36이지? 36의 제곱근은 뭐가 있냐면 플러스 6도 있고 뭐도 있다? 마이너스 6도 있다. 그 중에 음의 제곱근 얘기했으니까 뭐다?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6번도 맞았다. 7번 같은 경우에 아마 이 표현 중에서 제일 좀 어려워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 일단은 양변에 1을 같이 더해줘. 그러면 얘가 7 플러스 루트 2가 이렇게 돼. 그리고 얘는 4 루트 6이 돼.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대충 얼마 이렇게 비교하려고 그러지 말고 얘를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제곱을 하시면 7, 7에 49에다가 2를 더해주면 얼마야? 거기다가 플러스 14 루트 2 이렇게 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 4, 4, 16에다가 6을 곱하면 얼마냐? 96. 그래서 51을 양쪽에 같이 빼주시면 45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얘가 2보다 작지, 얘는. 두 배를 해도 얘보다 작을 테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치?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야 되겠더라. 해가지고 7번 문제는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8번. 제곱근 16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곱근 16은 그냥 루트 16을 얘기하는 거고 루트 16은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거다? 4를 얘기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하시면 8번은 틀렸다. 그 다음에 9번.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이며 그 두 수의 합은 0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지? 그 다음에 0의 제곱근은 0개가 아니고 0이지. 0. 0 한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번도 틀렸고 11번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좀 중요하지 11번이. 거기 하나 체크 하나 해둘까? 중요 표시?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중요한 거냐면 얘 때문에 중요한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가 그냥 어떻게 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 안쪽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A라는 거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 근데 앞에서 보니까 A가 0보다 어떻대? 크대. 그럼 마이너스 A 같은 경우에 자연스럽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면 돼? 이렇게 돌아가면 돼.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올 때 부등호를 어떻게 해야 돼? 부등호가 아니고 부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서 나와야 된다. 해서 어떻게 된다 얘가? A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럼 11번 문제가 맞습니다. 12번 문제를 니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데 12번 문제 먼저 빨리 한번 체크해 봐봐.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게. 12번 문제는 맞게 틀리게. 자, 지금 제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3. 3이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12번 같은 경우에 루트 9의 제곱근은 그냥 3의 제곱근을 묻는 거고 3의 제곱근은 3하고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하셔야 된다. 해가지고 11번, 12번까지 봤습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보자. 똑같은 문제죠. 루트 64가 얼마가 될 테니까? 8이 될 테니까, 이 경우에도 얘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하면 되겠다? 2루트 2로 정리해 주시면은 13번 문제는 틀렸습니다. 14번. 그 다음에 5하고 6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리수 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유리수하고 수가 엄청나게 존재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15번. 루트 2하고 루트 3 사이에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16번. 순한 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맞지? 여기서 질문. 보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숫자를 딱 봤을 때 유리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한다? 유리수. 그러면 오늘 처음 본 지우. 지우는 숫자를 딱 보는 순간에 유리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되면 유리수다? 분수로 쓸 수 있으면 유리수지, 그지? 얘네들은 정수인데 A가 뭐가 되면 안 되고 0이 되면 안 되고, 그지? 분모가 0이 아닌 정수로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면 얘가 유리수야. 그런데 지금 보십니다. 순한 소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분수로 바꾸는 문제 많이 풀어봤지. 순한 소수는 분수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유리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6번 문제도 맞습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도 보자. 17번 문제는 수직선상에다가 대충 표시를 한번 해볼게. 17번에 루트 2.25하고 그럼 이렇게 해볼까? 여기가 1이야. 그 다음에 2하고 여기 3쯤 할게. 자, 루트 3이면 3까지도 필요 없겠네? 2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자, 보시면은 루트 3 같은 경우에는 한 2쯤 있을 거야.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2.25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보다는 커야 되는데 루트 3보다 작아야 되니까 루트 2.25도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정확한 위치는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 근데 확실한 거는 얘하고 얘하고 어디 있어야 된다?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리수라는 표현인데 루트 썼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무리수는 아니더라.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으면 분수로 바꿔보자 이렇게. 이렇게. 그럼 분모 같은 경우에는 10으로 밖으로 나오면 되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225는 누구 제곱이니까 얘는 간단하게 1.5로 밖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유리수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17번 문제도 맞는 말이더라. 18번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니들도 아실 거 아니야. 무한소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지.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일정한 숫자나 숫자의 배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 순환한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그걸 뭐 한다? 순환하는 무한소수. 그걸 우리가 순환소수라 그러고 그렇게 안 되는 애들도 있어. 그걸 순환하지 않는 뭐라 그래? 순환하지 않는. 뭐 지울까? 무한소수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도 보셨지만 순한 소수는 뭐로 바꿀 수가 있냐면 분수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수다? 유리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참 다루고 있는 얘의 정체가 뭐더라? 무리수야. 그냥 무한 소수라고 해가지고 다 유리수네, 다 무리수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자, 18번 문제는 무한 소수는 모두 무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왜? 무한 소수 중에서 순한 소수는 뭐가 돼야 되니까? 유리수가 돼야 되니까. 19번 한번 볼게. 두 유리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없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습니다, 이거. 그지? 19번 틀렸고. 마찬가지로 무리수 두 개 사이에도 무리수가 어떻게 돼?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20번 틀렸고요. 모든 실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0 한번 보자, 0. 0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냐, 없냐? 틀렸지, 그럼, 그지? 그 다음에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는 무리수다. 여기 근호를 써서 나타내볼게요, 이렇게. 이게 0이지. 얘는? 자, 유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A가 무리수일 때 A-루트 3. 이거 조금 이따가 비슷한 문제도 한번 풀어보게 될 텐데 A가 무리수라는 말은 얘가 뭐 루트 2가 될 수도 있고 루트 5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하필이면 그 중에 뭐가 돼버리면 얘가? 루트 3이 돼버리면 얘 뭐 돼버리냐? 0 돼버리니까 얘는 유리수가 될 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근호를, 아니 근호가 아니고 A가 무리수일 때 A-3은 항상 무리수이다라는 말도 틀렸습니다. 이것도 얘가 틀린 게 아니지.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무리수는 없다. 맞게 틀리게. 틀려요. 왜? 8. 그렇지. 니들이 얘의 정체에 대해서 중2 때 제일 먼저 아마 예시로 배운 게 얘일 겁니다. 그지? 3.14159 그 다음 모르겠으니까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애, 이렇게 돼 있는 애도 가장 대표적인 무리수고, 얘는 보시다시피 루트 없이 씁니다. 자, 그래서 24번까지 문제를 쭉 훑어봤는데 개념 확인 문제 답 확인이 그래서 2번, 5번, 6번, 9번, 11, 14, 15, 16, 17번이 옳은 것이고 나머지 문제가 다 틀린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문제부터 이제 해가지고 1번서부터 이제 쓱 다뤄볼 텐데 1번 문제 한번 볼게.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1번 문제를 바로 알 거야. 기억, 0의 제곱근은 없는 게 아니고 0이더라. 니은, A가 양수일 때 제곱근 A는, 제곱근 A는 그냥 뭐 해야 된다? 루트 A로 써야 되니까 니은도 틀렸다. 디귿, 자, 디귿 같은 경우에 우리 조금 전에 저기 뭐야, 개념 확인 문제에서 봤잖아, 그지? A가 음수이면 루트 A, 아, 마이너스 A제곱. 요거 같은 경우에 절대값 마이너스 A다 라고 쓰시고, 얘가 뭐다? 양수냐 음수냐? 양수. 얘가 양수면 그냥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 그대로 나오시면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다. 리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루트 9를 제곱했다, 그냥 9 말하는 겁니다. 9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뭐가 돼야 된다? 3 하셔야 되니까 리을 틀렸고요. 자, 맨 끝에 있는 마지막 건 미음 같은 경우에 0.9의 순환소수 같은 경우에 얼마냐, 얘 그냥. 9분의 9니까 얼마야, 얘는? 1이더라. 그래서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답이 3번인데, 요 문제를 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이 문제 출제율이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어. 내가 봤을 때 그냥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 뺐어. 그 다음에 출제율 같은 경우엔 이렇지만, 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 확인 문제 정도를 우리가 눈으로 쭉 훑어봤는데 그 정도 내용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출제율은 비교적 높은 문제고 난이도는 그에 비해서 조금 낮을 수 있을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나오시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맞춰야 됩니다. 이거. 이거를 틀리면 니들만 틀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맞춰주셔라. 그 다음에 2번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2번. 2번은 뒷장에 있는 문제에 8번 문제하고 20번 문제하고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일단 요거 한번 해보고 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중3이잖아? 중3인데 혹시 근호 안에 뭔가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근데 당연히 내가 제곱을 해주면 얘가 밖으로 기어 나올 거야. 근데 손 안 대고 얘가 밖으로 자연수로 형태로 밖으로 나오려면 안에 있는 애가 뭐가 돼야 된다? 안에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 밖으로 나올 거야, 그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다뤄볼 텐데 지금 2번 문제를 보시면 빈칸 채우기 문제니까 하나씩 하나씩 읽어봅시다. 일단 루트 60-3n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얘가 자연수야. 이게 되려면 당연히 안쪽에 있는 애가 뭐가 돼야 된다? 제곱수가 돼야 돼.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60-3n이라는 게 k 뭔가의 제곱이 됐으면 좋겠대. 자, 지금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k제곱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돼 있고 얘로부터 n은 해가지고 식을 바꿔놓은 게 얘랑 얘랑 자리 바꿔가지고 3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이렇게 60-k제곱 이렇게 n으로 딱 나눠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물어봤는데 기억 한번 봅시다. 내가 봤을 때 기억은 있지 요렇게 하기보다 요거를 얘랑 얘랑 그냥 자리 바꾸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 60-k제곱은 그냥 뭐가 될 테니까 3n인 상태에서 바로 봐주시면 얘는 3에 뭐가 돼야 된다? 배수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기억, 아, 1번에 보시면 3의 배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됐지? 그럼 얘 60-k제곱이라는 게 3의 배수면
얘 봐봐. 60은 이미 3의 배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될까? 얘는 이미 3의 배수고 거기다가 3의 배수를 같이 빼줘야 그 결과물도 뭐가 될 테니까 3의 배수가 될 테니까 K제곱 또한 3의 배수가 돼야 되고 K제곱이 3의 배수가 되려면 K도 뭐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K제곱이 3의 배수면 K가 루트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거 말고 정수 가지고 해야 되니까 얘가 3의 배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K도 누구의 배수가 돼야 된다?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자, 해서 두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3의 배수까지 우리 확인이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근호 안에 있는 거는 제곱을 냈을 때 얘가 그대로 나와야 될 텐데 그걸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60-3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얘가 자연수지, 그지? 0은 되면 안 되니까 0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커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60-3n이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60-k제곱이 마이너스 k제곱이 그래서 0보다 커야 되겠다. 자, 요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잘 봐봐. k제곱이라는 거는 3의 배수야. 그지? 3의 배수고 3의 배수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에 저기 뭐야 제곱이 돼야 되니까 얘 자체가 9의 배수가 돼야 되고 k도 3의 배수니까 k제곱은 9의 배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9의 배수인데 그 결과물 자체가 뭔가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 아, k가 붙으면 또 안 되는구나. 다른 거 하나 써보자. 뭘 한번 써볼까? 요런 거 한번 써볼까? 요런 식으로 제곱이 돼야 돼. 얘는 9의 배수인데 그냥 9의 배수가 아니고 뭔가의 제곱이 되는 그런 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게 가능한 게 60 마이너스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 1일 때랑 그 다음에 얘가 4일 때 가능하겠네. 그러면 요거 값이 9일 때하고 4구는 36일 때하고 K제곱값 기준으로 내가 계산을 한 거거든 지금. 그래서 K제곱이 9가 가능하고 36이 가능하더라. K제곱이 9일 때랑 36일 때를 여기다 집어넣고 N값을 계산해보시면 N값이 9일 때는 여기가 8이 되고 아이고 K가 8이 되고 9일 때 여기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17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5번의 끝에 보시면 여기가 1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 오케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K제곱이 3의 배수가 되려면 K 또한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9의 배수가 되는 것 중에 제곱이 되는 것들을 찾는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잘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호 안에 있는 거가 자연수가 되는 조건 문제는 출제율이 높아. 근데 얘는 비교적 난이도도 높아. 난이도도 모양 자체가 왠지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모의고사에서 나와서 빈칸 메꾸는 유형 문제 같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난이도도 좀 높다라는 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3번 문제 정리부터 하시고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은 괜히 3번은 이렇게 안 하고 2번의 답이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비가 왜 이렇게 나. 지금 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있어. 자, 요 문제는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 보시면은 중 3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점 이상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아. 뭐를 물어보고 싶냐면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렇지, 삼각형의 닮음이라는 거. 자, 혹시 닮음 조건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조건이 뭐더라? AA. 각도가 몇 개만 같으면 돼? 두 개. 지금 그거를 이용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어떤 닮음을 사용할 것이다? AA 닮음을 먼저 한번 사용해 보겠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직각, 여기가 직각 해가지고 ABC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ADE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닮음인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지. 근데 닮음인 삼각형이다. 여기 공유하고 있고 직각으로 다른 한 개가 같기 때문에 AA로 닮음이다. 그러니까 닮음비를 쓸 건데 그거와 함께 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뭐 하나? 1차함수보다 피타고라스 정리. 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거 하기 전에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하시는 거 확인해야지.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 얘가 빗변이고 밑변하고 높이야. 자,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빗변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제곱에 뭐와 같더라? 합과 같더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작은 삼각형 ABC에서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좌표가 1이고 여기 좌표가 2야.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C의 길이라는 걸 문제에는 직접적으로 높이가 얼마라고?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AC의 길이가 1의 제곱하고 2의 제곱은 4니까 두 개 더하면 5다, 그지? 거기다 루트 씌워가지고 얼마가 돼야 되겠다? 루트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요 긴 변 있지, 얘 길이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왜 얘를 구하고 싶냐면 AE 길이하고 AF 길이가 같을 거기 때문에 큰 원의 뭐로? 반지름으로 같을 거기 때문에 AE의 길이를 구해줄 건데 이 AE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쓴다? 닮음을 가지고. 그러면 얘가 루트 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지, 왜냐면 요 작은 원의 뭐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가 될까? 그래서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루트 5고 얘 길이가 1이고 나는 얘는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내가 X라고 하면 보자. X 대 루트 5는 루트 5 대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B가 성립을 해. 해서 X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5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잘 안 보이나? 자,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언제 5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너무 기뻐가지고 답을 5라고 쓰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F에 뭐를 구하라고? 좌표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 있어야 되니까? 5만큼 가 있어야 되니까 얘 좌표가 얼마가 돼야 된다? 6이 되셔야 되겠더라.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주로 어떤 거로 나오냐면 이렇게 꺼놓고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너 1이고 너 1인데 대각선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이거 가지고 이렇게 꺼서 뭐 얘가 한 3쯤 하면 여기 길이가 3 플러스 루트 얼마다? 2더라. 이런 형태로 수직선상에다가 무리수 작도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라고 보면 출제율이 제법 높을 거야. 출제율이 한 3.5? 거의 나온다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문제, 요런 문제는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써먹어야 될 게 많아 좀, 그지? 난이도 같은 경우가 좀 높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풀이 자체는 한두 줄에서 끝나니까 비교적 수월하게 풀 수도 있겠더라. 되겠냐 안 되겠냐? 여기까지 되겠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3번 문제까지 한번 알아봤다. 자, 3번까지는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봐야 될까 볼까? 정수 부분이 2하고 3이다. 아, 2하고 6이네. 자, 4번 문제도 빨리 볼게.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루트 A가 보자. 정수 부분이 2니까 얘가 2도 되고 2점 얼마 얼마까지 보면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아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도 6, 정수 부분이 6이니까 얘는 6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걸 문제에서 가르쳐 준 거야. 근데 묻기로 뭘 물어봤냐면 루트 A 더하기 B가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될 수 있냐고 물어봤어. 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더하기 B가 대충 얼마쯤 가능한가 범위를 구해서 거기다가 뭘 씌워볼라 그래? 루트를 씌워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거야. 그래서 얘를 뭐 할 거다? 제곱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얘도 제곱하고 다 제곱을 하면 4보다 크거나 같고 A가 9보다 작을 거고 이것들도 다 제곱을 하면 36보다 크거나 같고 49보다 작을 거다. 그럼 A 더하기 B 같은 경우에도 작은 것끼리 더해주면 40이 아마 최소값이 될 거고 제일 큰 것끼리 더해주면 58보다 좀 작은 요 범위 안에서 A 더하기 B가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루트 A 플러스 B를 알기 위해선 여기다가 다 루트를 달면 되니까 범위가 0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겠더라. 그러면 이제 대충 루트 40이 얼마쯤 되나 확인만 해보면 되잖아. 루트 40은 36보다는 크고 49보다는 작으니까 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점 얼마 얼마 얼마야. 그지? 58도 마찬가지네. 얘도 77에 49보다는 크고 88에 64보다는 58이 작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도 7점 얼마쯤 될까 이렇게.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루트 A 플러스 B라는 건 6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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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서부터 얘처럼 7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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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애들까지가 가능해.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정수 부분이라는 게 6하고 뭐하고 밖에 없다? 7하고 밖에 없다. 가능한 정수가 6과 7이더라. 해서 그 두 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네. 그 답이 얼마다? 13쯤 되겠더라. 자, 아마도 요 문제도 무리수의 정수 부분이 얼마쯤 되는지 가늠하는 문제 유형으로 보자면 출제율이 높다라고 보겠으나 같은 유형의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제법 있더라. 부등식 같은 거 계산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잘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4번 문제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 했어? 아, 잘 보였어? 오케이. 자, 4번까지는 뭐 이런 거 루트 가지고 푸는 문제 좀 위주였다면 5번 문제 혹시 보는 순간에 눈으로 답이 바로 구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문제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얘는 보시다시피 분모의 유리화가 포인트가 되는 문제입니다. 분모의 유리화도
니들이 이런 거는 유리화를 잘 하지. 그지? 루트가 이렇게 한 개가 딱 있으면 위아래에다가 루트 3만 개씩 이렇게 곱해가지고 3분의 2 루트 3이에요 하는 거 정도는 잘해. 그런데 얘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이런 거 유리화를 하려면 똑같은 거를 곱한다 그래서 얘를 제곱해 주는 게 아니고 뭐를 곱해 줘야 되냐면 얘하고 여기 중간에가 부호가 다른 거를 이렇게 갖다 곱합니다. 식이 바뀌면 안 되니까 위아래다 똑같이 곱해 주는데 얘를 이렇게 곱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일 때 이거 전개하면 우리가 일명 합차라는 공식으로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뭐 해주면 되냐면 빼주면 되기 때문에 2-1로 분모가 계산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분모를 유리화를 해줄 건데 5번 문제는 그것만 한번 해주면 그냥 게임이 끝나.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한번 써볼까 이것도 여기다가 2-루트5를 이거 살짝 지우고 한쪽에다 써볼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는 4에다가 루트5를 제곱을 하면 4-5가 돼가지고 분모가 아마 마이너스 1이 되고 2-루트5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이걸 한 개 이렇게 해봤어. 그럼 두 번째도 똑같이 루트5 마이너스 루트 6을 위아래다 곱할 거야. 루트5 마이너스 루트 6을 위아래다 곱하면 5-6이 될 거야 분모가. 그리고 위에는 루트5 마이너스 루트 6 이런 식으로 얘도 끝에 가가지고 루트8 마이너스 루트 9를 위아래다 곱하면 8-9 이런 식으로.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모가 싹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마이너스로 바꿔 이렇게 묶어주고 2-루트5 더하기 루트5 마이너스 루트6 점점점 루트8 마이너스 루트9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5 플러스 루트5가 소거가 되고 여기 내가 점점점을 너무 미리 찍었나? 여기 마이너스 루트6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올 루트6하고 소거가 될 거고 여기 있는 8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8하고 같이 소거가 될 거라 결과적으로 남는 게 맨 앞에 있는 요 2라는 거하고 맨 끝에 있는 요 루트 9라는 것만 딱 남을 거야.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2-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계산 결과가 1이 나오더라. 자, 요렇게 있는 문제 5번 문제. 자, 실수 부분에서 유리화와 관련된 문제 안 물어보는 시험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이거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그래서 어디서 한 번씩은 다 봤을 법한 난이도지 그지? 이 정도 주겠습니다. 자, 5번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정리하시고 6번 문제를 먼저들 한번 읽어보십니다. 6번 문제 첫 줄에 있는 문장을 한번 잘 볼게. 루트 fx라는 애가 뭐냐면 루트 x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거, 아, 책이 아니고 프린트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f3이라는 거는 루트 3을 기준으로 해서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2쯤 있어. 그럼 루트 3은 한 이 정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루트 3은 1하고 2하고 사이에 있으니까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라는 건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다른 것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F 한 5쯤 해볼게. F5라는 거는 2하고 3, 4일 거야. 그치? 이해가 돼? F5라는 거는
루트 5를 기준으로, 루트 5가 여기쯤 있을 테니까 대충 2하고 3 사이에 루트 5가 있을 테니까 루트 5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1도 있고 2도 있으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이해가 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 정수 부분 붙는 거라고 바로 얘기해도 될까? 오케이? 조금 전에 봤지? F3은 루트 3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니까 얼마였어? 1이었어. F4는 얘가 2잖아. 루트 4니까. 그지? 루트 4 같은 경우에 2도 있고 1도 있기 때문에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2개야.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F5 같은 경우에는 루트 5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게 1하고 2가 있기 때문에 얘도 몇 개가 돼? 2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써보면 알겠지만 얘는 루트 4의 정수 부분, 얘는 루트 5의 정수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디 보자. 대충 좀 왜곡을 해가지고 등간격으로 썼어.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루트 이렇게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F3이라는 거는 이렇게 쓸까? 요 안쪽에 루트 2도 있고 여기에 루트 3도 있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루트 2는 필요 없지. 이건 지울게. 그 다음에 얘가 루트 4가 될 거고 요 안쪽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얘가 이제 루트 4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애가 루트 5에서부터 루트 8까지가 있고 여기 사이에 있는 애가 루트 10에서부터 루트 15까지가 있고 여기 있는 애가 루트 17에서부터 루트 24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요거 될까? 좀 어렵나? 자, 요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F3이라는 게 1이고 그 다음에 F4라는 게 2고 F9라는 게 3이고 그 다음에 F16이라는 게 하고, 자, 여기서부터 잘 봐봐. 아, 그러니까 이 값이 2로 끝나는 애들이 F4에서부터 요 9보다 앞에 있는 F8까지는 전부 다 똑같은 값으로 2를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F9에서부터 이 앞에까지 있는 F15까지는 값이 전부 다 3으로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여기 한 개, F3은 1 한 개밖에 없고 F4에서부터 F8까지는 얘가 전부 다 2거든. 그지? 2인데 그런 게 몇 개 있냐면은 4에서부터 8까지는 5개.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값이 전부 다 3인데 9에서부터 15까지면 15에서 8을 빼면 되는구나. 그리고 7개 하면 되겠니?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10개 10이고 얘가 21 그리고 얘가 1 해가지고 여기까지 숫자만 쭉 더하더라도 이미 1 플러스
10 플러스 20일 해가지고 30이라는 값을 얻게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게 얼마를 가져야 되냐면 4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는데 요거보다 이제 8만큼 더 커야 되거든? 자, 이제 F15까지가 나왔고 F16이 4야. 요거 하나 더해주면은 36이고 그럼 그 다음에 4 한 번만 더 더해주면 F 얼마까지만 더하면 되냐면 F17까지만 더하시면 딱 40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의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17까지를 싹 다 더하셔야 40이라는 값이 나오겠더라. 자, 요 6번 문제 같은 경우 보자. 관련된 정수 부분에 관한 관련된 문제라면 제법 나올 법한데 난이도가 많이 만만치가 않더라. 자, 요런 거는 카운트도 세는 것도 좀 주의 깊게 잘 세시고 그 다음에 제곱해가지고 나와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잘 카운트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꼼꼼하게 이런 거 카운트하는 것들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 문제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다. 자, 6번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7번 문제를 보시면 자, 학교에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 필히 나와. 지금 보시는 문제들은 교과서에서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대충 그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사각형으로 얘가 넓이가 32고 그 다음에 얘가 18, 8 그리고 맨 밑에가 2더라.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 넓이를 쭉 붙여놓은 도형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는 교과서마다 아마 대부분의 학교의 교과서에 한 번씩 있을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둘레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 내가. 얘 둘레의 길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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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에 있는 거를 다 칠했어. 그 다음에 가로 부분 여기가 다 될 거고 그 다음에 가로 부분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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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갈 거야. 오케이? 결과적으로 얘가 만약에 얘가 물어보는 둘레의 길이라는 거죠. 색칠한 부분을 싹 다 더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봐봐.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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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를 다 더하면 누구랑 똑같아? 이거 한 개랑 똑같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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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이거 한 개랑 그냥 똑같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둘레의 길이를 얘 길이하고 얘 길이하고 두 개 더해가지고 몇 배 하면 되겠다? 두 배 하시면 되겠다. 그런 거는 미리 계산을 마무리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 길이가 4루트 2. 루트만 적어주면 되니까 얘는 3루트 2. 얘는 2루트 2. 얘는 루트 2. 여기는 4루트 2. 요렇게 더하셔가지고 두 배만 하면 되겠더라.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요것도 빈번하게 나오기는 하는 출제율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나한테 보장 못하니까 3.5쯤 될 거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런 것만 눈에 들어오시면 접근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더라. 해가지고 난이도는 3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8번 문제는 앞에 있는 문제 2번 문제하고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서 그거는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앞에 있는 2번 문제보다는 실제로 더 시험에 나올 법한 유형의 문제이긴 한데 아, 그래서 출제율 자체는 5분의 4 정도 8번 문제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쉽거든. 그래서 3.5 정도 난이도를 갖는다. 일단은 살짝 언급만 하면 5분의 12a라는 게 루트 해가지고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10이라는 게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밑에 5가 있고 여기 a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얘하고 얘가 약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루트 밖으로 나와야 되려면 이 지수에 짝수 만들어줘야 되니까 A가 3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A라는 게 기본적으로 3하고 5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숫자가 더와도 돼. 더와도 되는데 근호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의 제곱이 이렇게 붙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A라는 게 15 곱하기 K제곱의 형태로 눈에 이렇게 보시면 세 자릿수 중에 뭐 두 번째로 크고 가장 작고 하는 것까지는 그거 니들이 계산 한번 해보시면 알 거야. 요거 여기까지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의 답은 5번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무리수인 것만 고르세요 해가지고, 요거는 출제율 같은 경우에 9번은 3.5에 난이도도 3 정도 보는데, 일단 한번 볼게. 문제 보시면은 단 해가지고 A가 무리수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2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리수에다가 무리수 이렇게 곱하게 되면 항상 무리수가 되는 거는 맞아. 기억은 무리수가 되는 거 맞는데, 니은 같은 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 A 플러스 루트 2 같은 경우에 얘가 다른 무리수 중에 하필이면 마이너스 루트 2 돼버리면은 얘가 0 될 수 있다라는 거, 요런 거. 그 다음에 보자. 미음 같은 것도 루트 5A 같은 경우에는 A가 루트 5 하나 해버리면은 얘가 5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 알 겁니다. 해가지고 9번의 답은 기억 리을 2번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9번은 정리를 하시고, 10번 문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에 다들 한 문제씩 실려 있을 것이고, 출제도 굉장히 자주 나왔더라고,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출제율 자체도 많이 나오고, 근데 문항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문제만 한번 볼게. 10번 문제에 직사각형 12개를, x제곱하고 x하고 1인, 넓이가 각각 x제곱, x1인 직사각형 12개를 이어붙여서 하나의 직사각형을 만들 때, 하나의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얘 넓이가 결과적으로 x제곱에 플러스 5x에 더하기 6 되겠더라. 얘가 넓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이제 인수분해만 하세요 하는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가로 세로 곱해가지고 얘 만들었다는 걸 알 테니까 둘레의 길이는 요거 두 개 더 하셔가지고 두 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10번의 답이 5번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 표일론 문제인데, 보자. 루트 3.2라는 거, 루트 4.3이 루트 4.3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 표에 보시면 4.3하고 여기 4.3하고 여기 세로에는 2 있는 부분하고 딱 만나는데, 여기 있는 숫자를 딱 읽어주시면 얘가 2.078 된다라는 거. 표만 잘 읽을 줄 아시면 돼. 해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A라는 게 2.078. 그리고 거꾸로 읽으면 되는 게 이제 B인데, 2.01로 읽어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2.015, 여기 돼 있는 거, 야, 015가 아니구나, 105구나, 2.105 돼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4더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루트 4.43을 가지고 읽었을 때 나오는 번호니까 B라는 게 4.43 되겠더라. 그걸 가지고 1000배하고 100배에서 빼주시면 답이니까 11번 문제는 4번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표 읽는 문제는 제법 나오는 편인데, 읽을 줄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더라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12번 문제 한번 볼 텐데,
자,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로, 세로 그리고 대각선에 나와 있는 수의 합이 모두 같아지도록 이 M값을 알아서 잘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풀 때 보시면 뭐 문제들은 시간을 충분히 드리면 다 잘 풀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얘를 계산을 해가지고 합이 얼마인지 구하고 그럼 여기 구하고 뭐 여기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얘는 이렇게 구합시다. 어차피 이렇게 가로를 더한 거랑 이렇게 대각선 더한 거랑 합이 어떻게 돼야 되냐? 같아야 되지. 얘가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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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더한 거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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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더한 거랑 값이 같아야 되니까 얘 빼고 이렇게 두 개 더하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것도 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해서 M 값은 이거 두 개 더한 거에다 얘만 한번 어떻게 하면 되겠다? 빼주시면 되겠더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80을 정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답이 얼마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5. 자, 요렇게 하시면 얘가 12번 답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아. 크게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푸는 방법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탁되고 막 이런 데 다 구하지 말고 잘 보시면 한 방에 바로 질러서 푸는 방법이 있을 때가 많으니까 눈여겨보시라 해가지고 한번 출제를 해봤다. 12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3번 13번 문제는 자, 이걸 가지고 뭘 풀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에 절대값 못 푸시는 분은 없을 것이다. 중3인데 보자. 자, 절대값 A가 있어. 이 절대값 A는 어떻게 나오느냐? A의 부호에 따라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시면 되는데 A가 음수이면 부호를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A로 나와야 된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이걸 왜 썼느냐? 이 밑에 있는 거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풀어야 돼. 예를 들면은 또 하나 할까? 루트 A 제곱이라는 거는 무엇과 똑같다? 절대값 A랑 똑같다. 여기 있는 거를 다 절대값 처리해 놓을게. 일단 빼기 C-B 마이너스 요렇게. 자, 요렇게까지 딱 해두고 이제 볼 텐데 예. 자, 요걸 딱 이제 해두고 볼 텐데 봐봐. A, B, C의 부호를 알아야지 이걸 풀 거 아니야. 부호를 보고 얘를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게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가 됐다 소리는 A의 부호가 0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절대값 AB가, 얘는 AB가 될 텐데, 이건 A 곱하기 B가 0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요 두 개를 활용을 하시면, 얘가 음수니까 B도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요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 C가 C가 돼야 되니까, 요것도 C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겠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요 내용들을 가지고, 밑에 있는 걸 한 개씩 풀어보시면 얘가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B 나와야 되고
양수에다가 음수를 뺐으니까 이거 플러스네? 그럼 얘는 부호를 그대로 나오시면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음수고 B도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네? 그럼 얘는 부호 다 바꿔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음수에다가 양수를 뺐으니까 얘도 음수야.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나오시면 최종적으로 답이 뭐가 돼야 된다? B가 돼야 되겠더라. 해서 13번 문제의 답이 B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자, 14번 문제부터 빠르게 볼게요, 이제. 14번 문제는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가지고 요렇게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8을 a,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m 하는 것은 a 플러스 b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8은 a랑 같다라는 걸 알아. 그치? 그러면은 문제에서 a하고 b가 뭐라 그랬냐면 정수라 그랬어. 8,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곱해가지고 8이 나와야 되니까 a, b는 8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약수가 나와야 돼. 근데 그냥 1하고 8 될 수도 있고 2하고 4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얘가 정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더라. 자, 지금 첫 번째 경우에 A하고 B가 1하고 8의 곱으로 만들어진 경우라면 요거 두 개를 더하시면 M값이 될 수 있는 경우가 9가 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8을 곱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진 경우라면 요 M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9가 돼요. 2하고 4를 가지고 얘를 만들었으면 M값이 6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해가지고 8 만든 경우에 M값은 마이너스 6이 되어서 가능한 한 M을 모두 다 구해서 더해봤더니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겠더라. 14번의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출제율이 자주 보일 텐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난이도가 혹시 여러분 중에 요것만 계산하시는 분 있을까봐 조금만 주의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 근데 재수로, 아 이건 재수가 없겠다, 그지? 이거 플러스 해버리면 양수가 나오니까 0 맞추는 사람 틀리겠네. 자, 14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15번 문제보다 15번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고 자 곱셈 공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냥 숫자를 가지고 풀라 그러면 숫자가 커서 재미가 없고 숫자를 문자로 치워놔야 할 거야. 15번 같은 경우에 여기부터 노란색 만약에 이걸 좀 지워서 이쪽으로 할까? 51380을 X로 하자. X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4를 뺀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4를 어떻게 한 거야? 더한 거야. 그래서 주어진 왼쪽에 있는 식을 X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더하기 16, 밑에는 a, 그리고 이쪽에 x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면 분자를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x 제곱에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해서 없어지고 여기 밑에 a가 있고 여기 x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x 제곱은 ax, 그래서 a는 X랑 똑같더라.
그러니까 얘는 51380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3.71, 그 다음에 1.17 가지고 이제 치환을 할 텐데, 여기 보이는 얘가 2 곱하기 3.71이야.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3.71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1.71을 B라고 하면, 요 위에는 요식 같은 경우에는 A-B의 제곱으로,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더라. 그럼 얘가 3.71이고 얘가 1.71이니까 이거 빼주시면은 2의 제곱이 돼가지고 B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해서 A값하고 B값하고 두 개를 더하세요 했네.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51384. 이렇게 답을 달아주시면 15번의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변환을 시켜서 문제 푸는 것도 간간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를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16번은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16번 문제는 완전제곱식 바꿀 줄 아시면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출제율이 높아. 16번 문제는 출제율이 4-5 이 정도 보고, 근데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가 않아 가지고 이 정도 출제율을 보도록 하니까 16번 문제는 개별적으로 한번 풀어보십니다. 그리고 17번 문제로 갈게요. 17번은 여기다 풀까? 17번. 자,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곱셈곱이 변형할 때 이런 거 많이 봤을 텐데, 요식을 얘를 좀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기 편하게 요렇게 한번 놔볼게. 2x제곱을 x제곱 하나 빼고 여기 x제곱분의 1을 요렇게 붙여놓고 여기 하나 남는 거 x제곱 하나 더 쓰고 마이너스 x 플러스로 위에 거랑 밑에 거는 똑같아. 얘만 두 개 따로 쓰고 자리만 좀 이동시켰어. 이렇게 바꾸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볼 거야. 어떻게 해볼 거냐면 x-x분의 1을 뭐 한 거? 제곱하면 얘가 나오지.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플러스 또 나오니까 2를 한번 더 해주셔야 얘랑 얘랑 똑같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식을 뭐로 바꿀 거냐면 얘를 양변에다가 x를 쫙 곱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x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얘 밖으로 넘기면 1로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기 빨간색 가로 쳐 있는 부분은 1로 바꿀 수가 있고 뒤에 5를 이렇게 달아줍시다. 그럼 문제에서 여기 1이니까 얘 그냥 1이네 제곱해봐야 최종적으로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5 1 더하기인데 그냥 더하겠네. 요렇게 해서 답이 얼마가 된다? 9가 되는 형태의 문제더라. 변형된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 출제율 빈번하게 나오고요. 이 경우에는 얘도 이렇게 바꿀 줄 아셔야 되고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쓸 줄 아셔야 되니까 그냥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17번 문제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보자. 18번 문제는 공통인수가 있는 경우 이런 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잠깐만 있어봐. 18번 문제
공통인수가 2x-3이라고 문제에서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좀 정리를 해주는 게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렇게 해줄게. 요렇게 요렇게 인수분해 하도록 합시다. 맨 앞에 보시면 8x제곱이 있고 상수항하고 두 개만 보면은 여기가 4x하고 플러스 7 내야 된다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거든. 그럼 요거식 정리만 잘하면 A값 바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보시면 10x제곱이니까 여기 5x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3x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랑 두 개 곱하시면 마이너스 15x가 나오잖아. 플러스 1 하셔야지 마이너스 13 나올 겁니다. 요거 상수항 보면 B는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18번 문제에서 A값이 2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B값이 3이 나와야 돼서 A-B 하면 답이 마이너스 1 돼야 되겠더라. 18번 문제는 출제율은 빈번하게 나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 대신에 인수분해가 연습이 좀 잘 되셔야지 가능하니까 빨리 한번 보시고. 그리고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지고 푸는 문제, 그러니까 곱셈 공식 중에 이제 합차를 이용해 가지고 푸는 문제들 많이 보셨을 거야. 7 더하기 1만 있으니까 여기에 7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하나만 곱해주고 싶은 충동이 있을 거야, 그지? 근데 7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했다라는 말은 원래 있는 식보다 몇 배가 커졌냐면 여섯 배가 커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원래 거랑 식이 좀 바뀌었을 테니까 6분의 1을 앞에다가 이렇게 곱해주시면 그럼 원래 식하고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똑같게, 그지?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볼 때 이제 순차적으로 얘랑 얘랑 두 개를 곱했으니까 7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서부터 얘랑 얘랑 두 개를 곱하면 7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하면 7의 8승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하면 7의 16승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산하시면 6분의 7의 16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니까 문제에서 A는 여기고 그 다음에 B가 여기, 그래서 A-B를 구해서 했으니까 답이 10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합차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많이들 보셨을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나올 때는 뭐 2-1 곱하는 수준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난이도는 3.5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장 문제 보시면 20번 문제는 앞에서 설명한 문제랑 비슷해서 2번하고 8번하고 비슷한 거니까 출제율하고 난이도만 조금 그냥 넘어갈게.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실 텐데 출제율 자체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인데, 그래서 4분의 5 정도, 5분의 4라고 해야 되겠네? 아이고. 20번 문제,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3.5 정도로 하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건 20번 문제 같은 경우야. 20번 문제 답이 그래서 3번 되어야 됩니다. 20번 문제. 21번 문제, 요거 교과서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야. 교과서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와 똑같이 생긴 똑같은 형태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직사각형이 여기가 4x 플러스 8이랍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정사각형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니까 요거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계산할게. 3x 더하기 7의 제곱에서 빼기 x 더하기 1의 제곱을 풀 거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합차로 인수분해할 겁니다. 합차로 인수분해할 때는 이하고 이하고 한 번은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니까 4x 더하기 8. 얘랑 똑같은 게 하나 나오고 여기서 얘를 한번 뭐 해주면 되니까? 빼주면 되니까 2x 플러스 6. 그래서 세로의 길이가 아마도 2x 플러스 6 나오는 모양이네. 자,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느냐? 1번 같은 경우에 넓이를 얘를 전개를 하라 그랬네. 자, 1번 같은 경우에 얘를 a제곱 더하기 b,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나타내세요 했으니까 이거 전개하라는 말이니까 8x제곱 더하기 40x 플러스 48로 계산하세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 l 구하세요 하는 거, 2번 문제는 얘가 답이 되겠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어, 이 그림이. 똑같은 문제 많이들 보셨을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출제를 하실 때 이상한 그림 있는 것들 출제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출제가 이렇게 되는 거를 봤으니까 꼭들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 난이도는 합차 같은 거 인수분해하는 건 우리 기본적인 거잖아. 난이도는 한 3점 이 정도 하시면 되겠다. 자, 해서 21번 문제까지, 22번 문제 이제 해볼 차례인데 볼게. 자, 정리들 먼저 하고 계세요. 22번. 자, 문제를 보시면은 요거 인수분, 소인수분해 같은 개념이지, 그지? 근데 합차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줄 건데, 혹시 3의 5승 더하기 1, 3의 5승 마이너스 1로 러프하게 합차로 한 번만 딱 써봅시다, 이렇게. 오케이? 요렇게 딱 썼을 때, 3의 5승이라는 게 3을 4번 곱하면 81이니까, 거기다 3만 곱하면 얘가 243이야. 거기다가 1을 더하면 얘가 244가 돼. 얘는 243에다가 1을 빼니까 240 얼마가 돼? 2가 돼. 일단 러프하게 이렇게 합차를 이용해서 숫자를 한번 써봤어.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읽어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400하고 500 사이에 자연수로 나누래. 그래야 나누어 떨어진대. 근데 244나 242는 400하고 500 사이에 있는 숫자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2를 여기다가 하나 곱해주면 488 해가지고 얘를 121로 만들 수가 있고, 이쪽에 있는 2를 하나 여기다 곱해주면 484 해가지고 122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 이 경우에 400하고 500 사이에 있는 숫자라는 게 488하고 484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n값을 모두 구하여라 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두 개를 적어주시면 되겠더라.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문제를 쭉 이제 다 풀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나머지 세 문제 중에 자, 23번하고 2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많이 있을 법한 문제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이제 해결을 보시더라도 24번 문제만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2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약수가 1하고 K하고 840이라고 3개가 있대. 혹시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3개인 숫자는 어떤 수개? 어? 다시. 아, 약수. 그렇지. 합성수. 그렇지. 3개 합성수가 맞는데 좀 더 디테일한 특징이 이들도 아시잖아.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소인수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하기 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거 아니야? 얘가 3개가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소인수 분해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된 거야. A가 당연히 무슨 수겠냐, 얘는? 소수가 될 거야. 거기에 지수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을 더하면 뭐가 나오니까? 3이 나오니까 약수가 이렇게 3개가 나온 거야. 오케이? 그렇단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K를 제곱하면 얘랑 얘랑 뭐 한 개 나온다는 뜻이야 이거? 이거 얘기 한번 해볼까? 2의 제곱이 얼마냐면 4잖아 그지? 4 같은 경우 약수가 1, 2, 4 나오는 거고 3을 제곱을 하면 9가 나오는데 약수가 1하고 3하고 얼마가 나와? 9가 나오는 거거든.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K를 제곱을 하면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841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841 같은 경우에 도대체 어떤 소수를 곱하면은 얘가 나올까? 이 문제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요거 찾는 게 조금 만만치가 않잖아? 봐봐. 분명히 900보다는 작으니까 이 K는 뭐보다는 작을 거야? 그렇지. 30보다는 작을 거야. 그 다음에 20보다는 크겠지, 그지? 20을 제곱하면 400이 될 테니까. 그럼 20하고 30하고 사이에 있는 어떤 소수를 제곱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보니까 이 끝자리가 뭐로 끝나더라고? 1로 끝나더라고. 얘를 보시면 알겠지만 곱해서 1 나오는 숫자 뭐 있냐? 그렇지. 1 곱하기 1 아니면 9 곱하기 9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K는 뭐가 돼야 된다? 29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29를 제곱을 하시면 841이 나와. 24번의 답은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2 플러스 9 해가지고 얼마가 나와야 된다? 11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23번하고 25번은 니들이 많이 봤을 법한 문제라 가지고 요거까지는 프리를 니들한테 맡기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고난도 문제하고 해가지고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